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새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에치알의 김영하 대표님을 모셔서 시청자분과 노동 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에치알의 김영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됐습니다는 네. 사실 시간은 좀 오래됐긴 했습니다는 시청자분한테 좀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올해 특별히 많이 기대되고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요. 네네.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네.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노동 문제들의 현안들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예,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새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이에치알이 어떤 그 기업인지 좀 소개 좀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업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네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우리 인적 자원이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 핵심 자원인 인적 자원에 대한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자문, 또 제도 구축에 대한 컨설팅, 또 최근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한 제도 컨설팅이나 상시적인 인사 노무 이슈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그 급여나 평가에 관한 아웃소싱까지를 함께 하고 있고요. 교육 훈련도 같이 합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기업의 HR의 토탈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고객사 이런 것이 이제 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업력도 약 20여 년 이제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간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고객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 그 서비스 필드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사 제도 구축 컨설팅이나 임금 제도 개선, 네네. 근로시간 단축, 그 고용 문제 해결 네네. 이런 문제와 관련한 컨설팅은 주로는요 공기업들과 대기업들 중심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분야에서 추진하는 네. 문제, 핵심적인 임시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다루는 네. 거군요. 네, 그렇죠. 네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예,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들 같이 네네. 현재 우리 정부가 핵심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들을 공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상시적인 인사, 노무, 자문 같은 경우 는요 사내에 인사 전문가들이 비교적 없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인사 노무에 대한 상시적 또 관리 프로그램이 미흡한 회사들이나 혹은 국내 노동법이나 세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네네.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과 급여 아웃소싱 등에 대한 다양한 우리 고객들이 있고요. 예, 각 업종이나 글로벌을 넘어서 약 300여 개의 기업들을 현재 저희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창업을 하게 된 배경. 네. 지금 것처럼 이렇게 근로자들이 높은 관심을 미리 아셨던 선견 지명이 있으셨는지 그때 창업하게 된 배경 같은 거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실제로 IMF 직후인 1999년 말에 저희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뭐 시대적 배경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 80년대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요. 네네. 근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좀 개선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초기에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예,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의외로 많은 대다수의 중소 중견 기업들 또한
우리 근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기업 경영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애로들이 있었고 오히려 근로 조건에 대한 개선들을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네, 네, 네. 그래서 아하, 근로자들뿐 아니라 우리 경영자들의 마인드를 또 개선해가는 것도 지원해드리고 각종 법규나 제도에 맞게 또 저희들이 상담이나 설계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를 처음에는 목표로 시작을 했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업 당시와 지금 이렇게 이 업무를 이 비즈니스 하면서 변화상 같은 거 네.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근로자분들이 20년 동안 가장 그 근로자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 분야가 어떤 쪽으로 변했을까 하는 것을 머릿속에 파노라마 것처럼 이렇게 김 대표님이 설명하실 때 아마 지나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비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초기에는요, 네네. 우리 근로자들이나 경영 측에서도 어떻게 네. 하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까 혹은 우리 근로자들도 혹시 임금체불이라든가 법규 위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이 됐다면요. 네네. 최근에는 좀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경영 환경도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요.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 대한 이슈를 방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부 고객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 조직원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저희들보다 어떤 때는 더 먼저 우리 경영층에서 우리 조직원들을 위해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를 의뢰하시기도 하고요. 조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서비스도 그런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의 문제, 제도 개선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원들의 또 생활의 질 개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 가족들에 대한 복지 제도 또는 우리 임직원들의 교육 훈련, 그다음에 급여에 대한 세부 정보, 평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로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대표님 업계에서도 이 컨설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시고 또 회사별로도 이런 국제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오는 거로 유명한 것인데요. 사실 국제 인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좀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희 같은 업종은 사실은 네네. 고객 기업의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아시겠습니다만 예, 예. 네. 기업 정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임직원들의 네네. 개인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컨대 예, 인사 기록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나의 급여 수준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들이 고객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에 관한 또는 정보 보안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네네. 잘 지켜내지 못하면 네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도 ISO 27001이라고 하는 국제 보안 인증 시스템을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네. 매년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인사 기록에 관한 그 개인 정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조차도 물리적으로 그런 보안에 관한 의식이 높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만일 일어날 수 있는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네네. 만약에 유출이 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문제가 네네. 생기더라도 동일한 시스템이 8시간 이내에 복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에치알이 업계 고객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이에치알만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특징 이런 게 이제 화제거리더라고요. 그 내용을 네. 좀 다 보다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여전히 저희 조직원들 인적 자원이고요.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실제 어떤 인적 자원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가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인적 자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 네네.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HR 시스템이라는 게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다른 시스템들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또는 외국의 기업들의 아주 유수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HR은 국내 노동 환경도 너무 자주 급변하고요. 예, 연관된 또 세법들이나 사대보험 관계 변경들도 아주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들도 자주 변하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단일한 회사에서 그런 굉장히 큰 사이즈의 HR 시스템을 단독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은 오랜 시간 전부터 인적 자원에 관한 훈련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한 대비들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맞는 표준화된 HR 시스템을 저희들이 단연간 고민한 끝에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실은 그 다른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약 2년 전부터 필드에서 다양한 고객분들 회사를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직무량이나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요. 네. 각 고객군에 맞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부에서 그만큼 잘하시기 때문에 밖에도 이렇게 컨설팅을 잘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이에치알이 경영하시면서 특별히 그 신경 쓰시는 것, 뭐 경영 철학이랄까, 네. 기업 문화랄까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 이후 매일매일 새기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고객 기업들에 대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는 기업이 자기 기업에서 인적 자원 인재들에 대해서는 어떤 또 솔루션을 가지고 네네. 개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늘 저에 대한 성찰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목표만으로는 중장기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네네. 그 기업의 경영 철학과 비전 또 우리 조직원들이 가지는 자신들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역시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원들과 함께 매일 그것과 관련한 얘기들도 나누고 비전도 공유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조직원들에게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객 기업의 심부름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네네. 우리 고객 기업의 HR에 파트너가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리 앞서서 고객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바로 네. 이러한 선택은 우리 조직의 경쟁력에 관한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조직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모두들 인사관리의 그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뭉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역시 이런 또 성장들을 함께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혁신 성장 이게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아주 속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네네. 생존을 위한 기업과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의 모습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DNA가 다른데 저는 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네네. 먼저 이 조직이 변화와 혁신, 성장을 향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요, 이것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결단, 헌신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직원들이 그러한 경영진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하고 꾸준히 몰입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네네. 결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미 현장에서 이런 조직들은 벌써 다릅니다. 네네. 이미 성장의 열매들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고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진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투명하고 신뢰감 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우리 조직원들은 끈기 있게 그것을 또 이루어내고 이런 팀워크를 가진다면은 분명히 혁신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의 어떤 실체라든가 또 혁신성장이 무엇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은 사실 그 김 대표님 오랜 경험이 있으신 만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혁신 성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자기로부터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이 혁신 성장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각계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한 지점들마다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도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의리 근로자들은 고용의 질 개선, 근로조건에 대한 또 개선,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또 개선하는 것을 통한 행복추구를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예, 더불어서 대다수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런 근로자들의 욕구와 또 최저임금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15% 이상이 상승이 됐지요. 네네. 이런 또 어려운 현실. 네네. 이때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지점에서 조금씩 나를 좀 버리고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실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는요. 네네. 우리 기업들은 실제로 그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거래 관행을 좀 개선하고요. 네네. 공정 거래 개선들을 좀 하고 또 갑을 관계도 이제 좀 없어져야지 되겠고 말입니다. 네네. 또 실제 어렵지만 또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들을 위한 또 다양한 것들을 또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되겠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각자 나의 이해관계를 지키거나 고수하는 방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들을 조금씩 더 생각하면서 그런 오랜 관행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혁신 성장의 또 출발, 또 그 패러다임의 또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정부 쪽에 지원해 줄 분야, 이게 오랫동안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피부적인 이런 쪽에 그 정부의 지원 같은 거, 이런 권고사항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혁신 성장이 보다 가속화되려면 저는 두 가지 관점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칫 그 혹시 시장 경제를 너무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시장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정책을 하되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말로 시장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그 강화되려면 정부에서는 그것이 잘 되는 방향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과 같은 각종 관리 시스템을 저는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네, 네. 예컨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또 원가 책정을 합리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자율에만 맡겨둔다면 네, 네.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리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지원책입니다. 네, 관리, 네. 관리의 한 파트와 지원의 한 파트가 있는데 관리는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얘기고 네, 네.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일례로 최근에 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이렇게 인상이 되면서 과도적인 기업들이 대단히 어렵게 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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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반적으로 또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직자적인 안정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요.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현재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소 미비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정책들을 활용할 때 즉각적이고 과감한 지원도 함께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바람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새 정부의 의혹을 제가 이렇게 높이 삽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들이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대표님이 대한민국 직장을 위한 어떤 특별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데요.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면서 이 얘기 좀 해보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네네. 네.
이건 제 그 개인 사적인 그 히스토리도 좀 담겨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기업 조직과 그 조직원들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고민들을 해오면서 아, 참 직장인들이 정말 즐겁고 보람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깨가 늘 무겁고 지쳐있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마음에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왜 직장 생활이 이렇게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뭐 GWP라고 해서 Great Workplace라는 운동도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것이 단지 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먼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그래도 우리 조직 문화를 고민하고 또 오랜 시간 그곳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저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진 또 동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먼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시작한 저 같은 CEO나 또 임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약 80여 명이 모여서 벌써 한 5년 차 되는군요.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 위로하자.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캠페인도 하시면요 이렇게. 네, 격려해보자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월에 한 번씩 예, 그 테헤란로의 그 점심 시간이 되면 그 동시에 굉장히 많은 예, 우리 직장인들이 나오시는데. 꽤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알려져 있고요. 천 개 정도 이렇게 쿠키를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 작지만 우리. 예, 또 후배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쿠키도 나누어드리고 또 서로 선후배가 격려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60회 정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이제는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느끼시고 예, 또 인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제가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직장이란 카페 같은 거 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그런 그 구체적인 계획도 좀 준비하고 계시다면요. 맞습니다. 예. 네네. 제가 이렇게 또 수년 동안 우리 직장인들을 작지만 이렇게 격려하는 일들을 해보고 우리 직장인들을 만나보니까요. 굉장히 경쟁과 성과 속에 몰려있고 긴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잠깐씩이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그런 긴장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또 먼저 겪은 선배들의 경험담들을 통해서 아,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좀 공유하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예,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초에 예, 그런 조그마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사랑방 같은 것들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3월 초 정도에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정말 경쟁과 성과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 잠깐이라도 내 집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휴식하고 또 선배들의 또 경험도 듣고 법률, 인사, 세무, 회계에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무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 도심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렇게 계획과 또 회사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올 한 해는 정말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 노동 환경의 개선, 또 오랜 관습, 권위주의 타파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사회도 우리 2세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또 자유롭게 기회균등의 세상을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특별히 각 그 사회 여러 곳곳에서의 리더십들이 특별히는 그 많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소통의 장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저 역시 이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회사에서도 보다 나은 리더십으로 우리 조직원들과 또 지속적인 소통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또 고객들하고도 진정성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가기 위한 노력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업이 올해는 성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적인 노하우들을 가지고 또 경영 환경 전반에 HR에 대한 공정성과 올바른 관행들을 또 널리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들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도 느낍니다. 네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그 사회
그다음에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대목을 지적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도 짧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어느 쪽으로 내 자신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은 아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상당히 좀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한국경제TV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제가 김영하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렵게 모신 하이에치알의 그 김영하 사장님, 짧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깊은 의미를 갖고 현장에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어떤 정부의 정책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각자 정부와 관계없이 가야 될 수 있는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마지막 인사는 시청자분께 안 드리고요. 오늘 그 방송했던 이런 하이에치알의 김영하 사장님의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실 것을 권유하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이신 김영하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